자, 이 차량은 BMW X3 차량인데 이게 뭐 239 모델하고 다 동일해요. 오일 리셋 하는 방법은 버튼의 모양만 다르고 요 버튼 두 개 있는 거 요게 둥근 버튼으로 되어 있냐 뭐 사각 버튼으로 되어 있냐의 차이고 자 이게 키를 키면 여기 보면 인스펙션 -4700 이라고 나와요. 뭐냐면 차량 점검 주기가 4700km가 지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리셋하는 방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키를 먼저 보시면 이해를 해야 될게 키를 꽂고 한 칸 요 상태가 되면 오디오를 킬 수 있는 악세사리 계기판 전원은 안 들어오는 상태예요. 악세사리 전원 한 칸을 더 돌리면 오디오를 비롯한 모든 시스템이 온이 되고 여기서 한번 더 돌리면 시동 그리고 우리가 세팅할 때는 이렇게 한 칸만 돌리는 거예요. 오디오만 켜지는 자 한번 해보자고 이게 한 손으로 제가 촬영을 해야 되는 거라 좀 어렵네요. 자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키가 꺼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떠요. 요 버튼을 누르고 있는 채로 키를 1단을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 보면 리셋이라는 화면이 나와요. 다시 뗐다가 다시 눌러주고 길게 깜빡거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리셋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때 놨다가 다시 누르면 오일 서비스 15,000km 이렇게 세팅이 돼요. 자 껐다가 켜보면 이제 인스펙션 메뉴가 안 나오고 오일 서비스가 앞으로 15,000km 후에 교환해야 된다고 세팅이 된 거예요. 이 차량의 경우는 15,000km가 오일 교환 주기네요. 네, 이렇게 239 모델도 똑같아요. 요런 종류의 계기판이 들어간 BMW의 경우 요 액정 방식이 이렇게 빨간색 액정이 들어간 방식의 경우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9 모델 그리고 253 모델 그리고 X3 모델 그리고 뭐 랜드로버 계열도 이 모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다 동일하게 세팅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